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충북 영동궁 추풍령면 죽전리에 있는 죽전저수시 인근에 있는 농막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실수, 각종 유실수, 또 지하수, 관전까지 다 설치한 참한 농장. 요거는 그 추풍령 IC에서는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김천 시내까지는 한 15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의 접근성 좋은 그런 농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죽전 저수지인데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지금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음이 꽝꽝 얼면은 우는 소리가 나요. 지금 들리나요? 또 안 우네.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자, 요런 그 저수지 지금 우네. 저 앞에 저 얼음 낚시 하는가 사람 하나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얼음 낚시도 되는 곳입니다. 이 죽전 저수지가 그 죽전 저수지 인근에 있는 농장이거든요. 자, 우리 농장은 지금 저 앞에 지금 파란 지붕 있죠? 저거 농장입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오늘 우리 농장은 저쪽에 있는 농장입니다. 좀 이따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충북 영동궁 축풍령면 죽전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이곳이 이제 영동 읍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고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김천 시내가 생활권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축풍령 IC입니다. 축풍령 IC는 한 5분. 여기가 축풍령 면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계산해보면은, 여기 김천 시내까지는 한 15분. 그리고 축풍령 IC까지는 5분. 그리고 영동 읍소재지까지는 25분, 28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풍령 IC 5분, 영동 읍내 한 25분, 28분, 김천 시내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풍령 IC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주풍령 IC에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좌회전 쭉 해가지고 축풍령 면소재지 입구에서 우회전해가 들어가면은 축풍령 저수지 바로 우리 땅 본 땅으로 바로 근처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좌회전하면은 매물로 슉 들어갑니다. 가깝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이 이제 축풍령 면소재지입니다.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장보기라도 여는 건 축풍령 면소재지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축풍령 면소재지 입구에서 우회전해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축풍령 저수지에서 돌아서 좌회전해가 쭉 들어가면은 오늘 매물로 올인을 쇽 합니다. 좋습니다. 찾기도 쉽고요.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땅 바로 앞에 이렇게 단한 축풍령 저수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낚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음 낚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태양광 발전도 돼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물 위에 뚝뚝 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나중에 건물을 질 때는 뒤쪽으로 다 짝당겨가지고 건물을 지시면 되는데요. 우리 땅은 이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6시에서 7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남서향의 토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서향의 토지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땅은 지금 농막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너무 굵다. 뒤쪽으로 이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네요. 이렇게 짓고 농막은 뭐 뒤로 바짝 당기든지 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건물 짓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바짝 당겨서 기촌
미농 전원주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땅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인데 옆에 여기 이 땅이 여기 지금 전원주택을 지금 합체 4채 지금 지었잖아. 여기도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도 농업보호구역인데 나중에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이제 영동 군청 허가가라든지 또 영동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가 많으니까 거기 소장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토지 이용계획 하여 가기 전에 우리 땅은 바로 우리 땅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조금 저수지가 죽전 저수지가 축풍령 저수지가 만수위가 될 때는 우리 땅 바로 앞에까지 물이 스며들 것 같아요. 물이 차오를 것 같은데 우리 땅까지는 그래 올라오는 그런 수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만 이제 많으면은 우리 땅 앞에까지 호수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땅까지 침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땅은 덩그러니 늘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충북 영동군 축풍령면 죽전리 832번 집이다. 축풍령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떠올리시면은 축풍령 하면은 다 압니다. 바람도 자고 가고 꿈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 있죠. 축풍령 노래 박일남 선생님 노래인가? 네,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땅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고 면적은 3793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평수가 몇 평이냐? 1147평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가축사유 여기 지금 보면 5호 이상 민가 대지 경계선부터 200m 안에 200m 안에이기 때문에 축사 안됩니다. 축사 안되기 때문에 소축사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땅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농업보호구역을 적혀있죠. 그래서 이곳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나중에 전용을 다 받으시면 229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또 뭐 기농, 기촌, 주택 또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그런 공장 같은 거는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농업보호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또 저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건축가 나올 것 같은데 또 허가권자가 영동군청 영동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영동군청 허가가라든지 또 영동군청 앞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소장님한테 의뢰하면 허가 난다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도 그다음에 성지도 다 봤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얼음이 막 우운다 울어. 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농장은 그 2차선 바로 접해 있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수지가 만수이 되면은 이 부분도 물이 찰 것 같아. 이 부분도. 자, 들어갑니다. 자, 이곳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구름도 짜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추풍령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농장입니다. 맞나? 추풍령 노래 아시죠? 박일남 선생님의 추풍령 하는 노래.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박일남 선생님 맞나?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추풍령 면에 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파란 저 농장 농막 있죠? 저 포함해가지고 위에 지상물 전체 포함입니다. 뭐 농기계라든지 안에 짓기는 우리 또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저수지가 이번에 죽전 저수지가 만수위가 되면은 우리 농막 있는 앞에까지 있잖아요. 물이 찰 것 같아. 자, 우선에 울타리 밖에서부터 한 바퀴 돌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할게요. 오늘 날씨 풀리다. 그래, 영달뱅이 이렇게 얼음이 아니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다. 자, 오늘 우리 농장은 요겁니다. 농막부터 해서 지하수까지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울타리가 치저가 있는 외부부터 한 바퀴 빙 돌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하수 관정도, 지하수 관정이 그 대공이 파져가 있다잉. 자, 계속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우리 땅은 지금 그 새파랗게 그 노름망 다 치져가 있습니다. 짐승들 못 들어오도록. 자, 부지 면적은 1147평입니다. 근데 물소리가 쫙쫙 나요. 아, 옆 밑에요. 구거가 있네, 구거. 요, 어디 물소리가 들리네. 그저 여기 물 흘러내려가네. 물이 쫄쫄쫄 흐르는 뒤에도 이래 물이, 겨울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네요. 자, 여긴 부지 면적이 1147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그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이고,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거는 우리 영동군청 허가과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허가 낸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은 우리 사장님 몽땅 그리 희망 가격 2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위치는 좋다. 위치는 좋은데, 다 좋은데, 땅도 좋고 다 좋은데, 호수 조망이 없네. 그죠? 호수에 가까이 있는 건 좋은데, 호수 조망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다. 좋은데. 그리고 뒤쪽으로 구구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물론 뭐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뺑 돌아가면서 구구공사가 다 되어 있네. 그죠? 물론 물 흘러내려가진 않는데 주 앞에 구구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오면 이쁘겠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얼싸냥스러운데 봄에 오면 아주 이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남서향이고요. 저쪽에 지금 제 차서가 있는 한 8m 도로, 6m, 8m 도로, 한 28m 정도 접해 있고, 뭐 농막, 닭장, 그 뒤쪽에 이제 비닐 온실,
요리 설치되어 있고, 완전 기본적인 건 다 드릴 거예요. 그죠? 기온기라든지 이런 거는 농기계 안에, 농기계하고 안에 이제 가재 도구, 요런 거는 모르겠어요. 요런 거는 또 사장님하고 협의해봐야 안 되겠나. 추풍령 IC 5분, 추풍령 면소재지 3분, 그 다음에 김천 시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외부 봤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돌아가지고 바로 좌측편에 저기 닭장, 그 다음에 여기 농막, 뭐 원룸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안에 보시려면은 미리 하루 전날 우리 사장님하고 협의하면은 안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 저 위에 저도 그 대공 지하수 통이 있지만은 앞에 오도 지금 지하수 통이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 땅에 지하수 두 개가? 아, 또 한 개 파놨다 하더라고, 사장님 말로는. 요 물이, 지하수 물이 있습니다. 지하수 파져 있고, 관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화장실 도 있고, 그죠? 그냥 원룸 형식으로 그다하게 그렇게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전기 판넬 깔려 있고,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바짝물로 이렇게 재배를 했고, 뒤쪽으로는 이제 유실수, 신겨놨네.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아는 데까지 한번 보자. 이 온실 용어는 이제 그 고추 모종 같은 거 이런 거, 모종 같은 거 이런 거, 저 키아가 했는 것 같네. 이건 닭장. 뭐 감나무, 이거 감나무. 자두. 잘 해놨디. 자두 나무가 많네. 자두. 자, 자두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네. 그, 저 관장적이 우리 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죠? 나중에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 뒤쪽에는 또, 복숭아도 지금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매실도 있는 것 같고, 뭐, 사장님이 다양하게 심어놨네요. 다양하게 심어놨어. 저 뒤끝에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마늘 심어놨는 것 같다. 감나무, 뭐. 없는 게 없다. 그리고 토질이 보니까 마사토네요.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질의 땅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이로 뒤쪽으로 구글에 물이 쫄쫄 흘러가네. 그죠? 물이 흘러가잖아. 이리로 뒤쪽으로 구구공사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 가지고 뭐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네요. 이건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 재배하려고 사장님이 이렇게 이건 뭐 저 두드려야 된다 하던데. 하하, 여름이요. 아, 이거 물이요. 이거 흘러간대요. 여름이 낚시 되겠대, 여기. 앞에 여기, 그죠? 저 낚시하려고 포인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문을 내놨으면 뭔 이유가 있어서 문을 내놨겠죠, 그죠? 저 수로에 고기 있겠다, 요.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통발로만 미꾸라지 같은 거 잡히겠다. 자, 야외 화장실 여기 있고요. 안에를 못 보여드려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안에는 이제 원룸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샤워 시설까지 다 설치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판넬은 전기 판넬입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만수위 때는 요 앞에까지 물이 차겠는데 호수 이제 조망이 없어서 거기 조금 아쉽다.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에 찌끼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저 안에 건조기도 있네요. 고추 건조기 적어도 살락하면 한 200 몇십만 줘야 됩니다. 큰 거는 작은 거는 뭐 한 100 몇십만 주면 되지만 조금 큰 기네. 건조기 맞지 저거. 건조기 맞네. 좀 큰 기대, 건조기에.
건조기, 신일 건조기 저기 있잖아요. 조금 큰 기네. 조금 비싼 거예요. 그 좋은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장님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대기 동네는 동백이가 동백나무 심어놨는데 동백나무 심어놓고 자, 뭐 조용하네. 뭐 주말마다 와가지고 노후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건드릴 만한 그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자, 요 걸어서 요 조금만 나가면 바로 강이 아니고 호수 조망이거든요. 여기 낚시해도 될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 사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래 저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축풍령 5분, 김천 시내 15분 요 정도 소요됩니다. 이 큰 장은 김천 시내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영동가니까 뭐니까 뭐 작은 장들은 축풍령 저 면소재지 가서 마트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면사무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축풍령 면소재지에. 아따, 옛날 같으면 여기 눈이 마야가 땡기겠습니까? 요새 그래도 이제 눈이 예전만큼 안 와서 이래 다니지.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죽전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저 주변에 저산 저거는 저 김천 직지사 그 앞에 있는 황악산입니다. 황악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에 있는 농막주택 포함한 지상물 전체인데 그 안에 짓기라든지 또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서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 이제 농막 뭐 지상물 유실수 다 포함해서 우리 사장님 희망 가격이 2억에 지금 팔아 달랍니다. 절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이 마음에 따라서 또 뭐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깎아 보시고 오늘은 우리 사장님 희망 가격 2억에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죽전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 그런 농막 주택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몸마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점은 요즘 영동군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농지원물을 만들 수 있고 농막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동군에도 설계사무소 배치도라든지 이것저것 다 그리여마 농막에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군청 영동군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또 영동군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 불명이 있을 거예요. 거기 소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때는 정화조 설치 가능할 것 같아요. 저기 구고가 저리 쭉 있기 때문에 졸로 그 배수로를 빼면 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꿀팁. 오늘 죽전 저수지 옆에서 농막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또 물건 좋은 것을 또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운다 울어.